중심을 붙잡으면 쓰러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번에 나누어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삼사남 전도에 연합 헌신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오늘 끝내버리자, 그래서 네, 좀 무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대만에 있습니다. 101층이고요 지상으로부터 509m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 빌딩이 유명한 것은 높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빌딩을 보면 거대한 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생긴 추입니다. 이 추는 두께 12.5cm짜리 강철 원반을 41장의 이 강철 원반을 붙여서 만든 쇠공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5.5m, 무게가 660톤 이라고 하죠. 이 거대한 추가 왜 이 빌딩에 있을까? 단순히 관광객들을 끌기 위한 홍보 전략일까요? 물론 관광객들에게 유명해지기도 했지만 이 추는 단순한 관광 상품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중심을 위해서 이 추가 필요한 거죠. 지진이 대만에 많은데 그 특성상 고층 빌딩을 짓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설계를 해서 이 추를 설계를 잘 해서 지진의 진동을 추가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한계를 넘는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강풍이 불 때마다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 움직여서 바람의 힘을 40% 정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초고층 빌딩이 지진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이 추의 역할인 것이죠.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은 비단 초고층 빌딩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운동에서도 그렇고요. 건강에서도 그렇고요.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쓰러버리기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대하게 성벽 봉헌식도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13장 3절과 4절의 그 사이에는 1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느헤미야 1장 1절과 비교하면 그 시간차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12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성벽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동안 몇 번이나 미뤄왔던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왕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또 흐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야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뜻은 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이런 날을 뜻하기도 하지만 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연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왜 우리가 몇 년으로 봐야 되냐면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을 보면 며칠 만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후반부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과 통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이방 방언을 했다는 그 말씀, 이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죠. 이렇게 볼 때 이 6절의 말씀은 며칠에 말미를 청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이제 왕에게 말을 하고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또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시간이 이렇게 몇 년 동안 흐르자 백성들의 삶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더럽혔고요, 율법에서 멀어졌고 삶도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중심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 순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삶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순서가 좀 뒤바뀐 것처럼 보여요. 우선 백성들의 삶을 재빨리 안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일을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은 지금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 청결이나 율법 문제는 그들을 우선 안정시키고 세우고 나서 해야 될 일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개혁 순서는 마구잡이가 아니라 중요도의 순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부터 멀어지자 율법도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당연히 삶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가장 먼저 돌아왔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죠.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무너진 그들의 모습, 저는 이것을 타락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미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블록을 다 세우고 나면 하는 일이 뭐죠?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블록을 쓰러뜨리죠. 이 한 개의 블록이 쓰러지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블록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한 개로부터 이것이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그 무너진 끝에 그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면 사실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문제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본질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제만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입냄새가 나면 거기에는 원인이 있죠. 단순히 양치질을 자주 하고 가글을 자주 한다고 이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장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에 이렇게 무너지기까지에는 분명히 그것의 원인, 본질이 되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삶이 어떤 부분이 무너지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문제의 주변을 서성거려봤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쓰러져 있는 내 주변에 어떤 몇 개의 블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처음을, 그 본질을 시작하게 하는 그 처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생부 예배를 토요일 저녁에 드리는 곳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토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 교회 가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어느덧 고3이 되었어요. 근데 고3쯤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것이 여전히 너무 즐거운데 무언가 허전한 거죠. 자꾸 무언가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배가 부른데 배고픈 느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분명히 뭔가를 많이 먹었는데 배고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토요 예배는 참석했지만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학생부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또 하나는 말씀이 삶에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교회에 가서 잠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니까 계속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는 거죠. 분명히 교회 가는 게 즐거운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주일 성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 그리고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앙서적도 그렇고요. 그랬더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올바로 제가 본질을 알고 그것에 접근을 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공고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히 삶은 평온한데 무언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좀 더 근본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중심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가지에서 멀어지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죄로 물든 삶이 우리의 가운데서 가속화되기 전에 얼른 이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무언가 고민스러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 앞에서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개혁의 순서가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을 했다면 실제적인 변화는 단호하고도 신속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쾌도난마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빚고인 문제들을 이렇게 잘 견고하게 처리하는 그것을 이루는 말이죠. 재빠르고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보면 중심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군더더기 없이 과감한 결단과 단호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청결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 있는 동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한 것은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 중 하나인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사건입니다. 이 엘리야십은 제가 저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일 인물로 말을 했는데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동명이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름이 같다는 거죠. 이름만 같지 여기 나오는 그 다른 대제사장 13장 마지막 부분에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는데 이름만 같고 이제 동명이인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3장 1절의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 23장을 보면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내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세관을 바깥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에 원래 있어야 할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놓죠. 두 번째로 한 일은 11조의 회복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급료가 주어지지 않자 이 사람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러한 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레위인의 삶을 책임져야 했을 민장들을 꾸짖고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곳간에 11조를 가져다 놓고 이것에 사람들을 붙여서 이것을 올바로 분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회복하죠. 이 15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음식물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와서 팔고 물고기도 팔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상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꾸짖고 이 악행도 없애버리죠. 근데 이게 잘 근절이 되지 않으니까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아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꾼들이 몰려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성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들에게 한 번만 더 오면은 혼쭐을 내주겠다 이런 말을 해서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이방인과의 자폰을 금지한 일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아스돗 그리고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살면서 유다의 말을 못한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주 양육자가 누구죠?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아기가 유다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그 어떤 민족의 문화를 대변하는 언어를 할 수 없던 거죠. 다음 세대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 그들을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워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나아가 대제사장의 손자도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때리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아 수치스럽게 한 다음에 다 돌려보내게 합니다. 이 13장 초반에 나왔던 이방인과의 분리를 다시 한번 이 12년 이후에 다시 한번 행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 없이 단호하고 과감하게 이 일을 하나하나 진행합니다. 범죄의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삶을 더럽히는 모든 관계를 즉각적으로 끊어버리죠. 우리에게도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산발랏, 도비야, 암몬과 같은 것, 무화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습관적인 죄악들입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괜찮다 삶을 오염시키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무뎌지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 우리가 어떤 범죄의 여지를 남겨두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술자리에 가면서, 내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자리에 가면서 술을 마시지 말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되나요? 범죄의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단절해 버림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잘못들을 다 바로잡은 후 후속 조치까지 완벽하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야의 세간이 빠진 방에는, 성전의 방에는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채워놓았습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의 11조를 회복하고 일을 맡아서 분배할 충성된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9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읍마다 파수꾼을 세워두었습니다. 또 30절을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스스로 직분을 더럽힌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의 일을 하게 합니다. 단순히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그치지 않고 이 바로잡은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까지 완벽하게 해놓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어떠한 습관적인 죄악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단절하고 근절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활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생활 패턴을 정리하고 시간을 쪼개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확보했는데 그럼 뭘 할 건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이제 말씀을 읽거나 경건 서적을 탐독하거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 불필요하게 버려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 없이 지내는 하루의 모습들,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때가 많이 끼면은 더 씻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언젠가 고쳐지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바로 그때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미뤄왔던 일들을 그 자리에 이제 채워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느헤미야의 개혁 원리를 생각하고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실행하고 채우십시오. 그래서 신앙의 삶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혁의 삶을 이어가는 열쇠는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찾았으면 결단하고 실행하고 선한 것으로 거기에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야말로 개혁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예배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는 순간 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의로운 자로 설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개혁을 마칠 때마다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22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기도해요, 기도.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3장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가 와서는 두문불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을 준비를 했죠.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했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대적들이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한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는 일이 마무리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기도에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케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어떠한 일을 해놨는데 이 일이 지금까지는 잘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개혁을 단행했고 조치를 취했지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일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기도가 1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하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자신만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자칫 비춰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하기를 원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총독 아닙니까? 총독.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인 자기가 올바로 서야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나를 위하여,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것은 사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온전히 올바로 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끌어야 할 선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 이후에 이 백성들의 삶은 빠르게 제자리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분명히 큰 성과입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올바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시금 죄에 빠질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범하기 시작하고 다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중심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선한 삶을 위한 열심을 내고자 할지라도 주님의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유지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직장에서,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 늘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풍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101층의 빌딩을 지탱하는 것이 하나의 추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주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 만남의 결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죄에 물든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거기에 채우고 그 일을 위한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일상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